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24조를 같이 보실 건데요.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연령이 18세, 그러니까 종전에는 만 19세 이상이었었는데 그 선거를 할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개정이 된 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근데 그건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확한 의미가 어떤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20년, 그 올해 4월 15일이 21대 총선인 거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60조의 2 조항을 확인하시면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120일 전이거든요. 그게 이제 2019년, 벌써 이제 작년이 된 거죠. 12월 17일, 그게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 된 날이에요. 그래서 120일 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주로, 그러니까 선거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이 뭐예요? 이 법률이 공직선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제24조를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공직선거법 규정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냐 하면 기출문제, 특히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기출된 문제를 그 공직선거법 조문 옆에 책의 날개에 기출문제를 바로,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 바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제가 이게 배치를 했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공직선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으로 해서 계속 풀어보셔야 어디가 쟁점이고 어느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그거를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규정은 부속법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니까 그건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그 강의 중에 이제 도표 하나를 제가 소개할 건데 그 도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 도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또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의 의의 및 기능. 선거권이란 정책 결정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아, 선거권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이구나. 선거권은 그럼 이제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사를 통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함으로써 국가권력, 우리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은 뭐라고 했어요? 통치권. 통치권 중에서 입법, 집행, 사법권을 통치권이라 하는데 그럼 국가 권력을 창설하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여 하며 구체화시켜준다. 아, 선거권의 기능까지 보고 그러면 주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종래는 19세 이상이었었는데 18세 이상. 그래서 올해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중에서 4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국민은 선거권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제외되는데 다만 또요 이하가 중요하죠. 출입국 관리법상의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가진,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국민하고 외국인이 예외적으로 투표권, 그 선거권을 갖는 경우, 요걸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선거권 연령은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선거권의 내용. 우리가 보통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선거권 같죠? 국회의원 선거권 같죠?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투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선거권을 이렇게 갖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역시 헌법 제24조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최근에 2016년도에, 아니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이런 결정을 헌재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당연한데 왜 최근에 이걸 또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헌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헌법 제67조 1항 조문 확인하세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권, 기본권. 헌법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두고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의회의 선거,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도 가져요. 헌법상 다 기본권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여기는 다 선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종래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뭐 이렇게 지위가 차이가 있냐? 같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역시 헌법 24조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요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한저 의미가 뭐냐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유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 입법권의 유보화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법률이 정하는 바는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그냥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 입법 유보화에 있음을,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 입법권 유보화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지문을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부속법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부속법령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저하고 일단 같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표를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표가 공직선거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 자, 이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에 계신 분들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19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이상이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는. 그다음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그다음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 대통령. 요거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 피선거권자. 그래서 헌법 제67조를 찾아보세요. 요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탁금. 대통령은 3억 원. 3억 원을 일단 기탁을 해야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 기간은 23일. 단독 출마지. 요 특이하죠?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권자 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꽤 까다로운 거예요. 투표한 사람들의 3분의 1은 넘게 쉬울 수 있는데, 선거권자, 투표를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의외로 꽤 높아요. 그러니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 자, 제가 하는 말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계속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건 굉장히 드문 텐데, 이게 동점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게 아니라 다수 득표자.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수 득표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 굉장히 특이하게 규정됐으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시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인데 요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탁금은 대통령은 3억인데 비해 여기는 1,500만 원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지가 않구나. 그다음에 선거일은 임기 대통령임의 50일. 대통령 70일인데 여기는 임기 만료 이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 기간은 대통령은 23일인데 비해 14일. 그다음에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 그다음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그래서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18세 이상의 국민인데, 이렇게 보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외국인에게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 있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요 규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인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에 이제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기탁금이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시군, 뭐, 시장,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요런 거는 이제 1,000만 원. 뭐, 구청장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30일, 임기 만료 이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다음에 선거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14일. 그 다음에 단독 출마 시 여기도 무투표 당선. 그 다음에 최고 득표자 2인 이상 경우 연장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시도의원은 300만 원, 시군구 의원은 200만 원.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다음에 선거일은 임기 만료 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다음에 선거 기간은 마찬가지로 14일.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횡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거권자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관련돼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구나. 피선거권자는, 그러니까 이제 횡으로 보시면은 대통령 40세고 헌법에 규정된 데 비해서 나머지는 25세 이상이고 지방에서 선거에 이렇게 피선거권자로 이렇게 출마할 때는 60 이상 거주 요건이 있구나. 기탁금은 3억, 1,500만 원인데 광역은 시도지사, 좀 덩치가 크니까 5천.
뭐 시장 군수 뭐 구청장 1,000만 원. 그다음에 시도의원은 광역 300, 기초 200. 이렇게 횡으로 70, 50, 30, 30. 선거기간은 23인데 14, 14, 14. 근데 단독 출마 시 아까 이거 기억을 했었죠? 선거권제 총수의 3분의 1 이상, 총수의 3분의 1. 근데 여기 무투표 당선. 그다음에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 재적용 과반수 중에 다수 득표자 당선인데 여기는 연장자라는 거. 그래서 종으로 보고 횡으로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신 다음에 요거를 공직선거법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밑줄을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 표로 정리를 하세요. 그 마지막에는 이 표만 보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세요. 그래서 요 표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연령이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험에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나왔는지 요거를 보시면 알아요.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4%, 국민의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정당 득표율이. 정의당이 7.23%. 근데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05석,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국민의당이 25석. 정당 득표율은 오히려 여기가 많은데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건 7.23%면 300석에 7%면 21석이잖아요. 근데 2석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그 다음에 무소속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11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구 총수는 253석,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47석, 그래서 합해서 이제 300석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는 요 47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총수석 47석을 곱해서 이제 17석, 13석, 13석, 4석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합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새누리당이 122석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그 당시 그 비례대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38석 총, 그다음에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은 이제 11석 이렇게 돼서 이제 300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히 여기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큰 거죠. 정당 득표율은 거의 비슷한데 의석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면 300석에 7%면 21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석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 득표율에 을 감안해서 이제 의석수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양대 이 강당이, 그러니까 양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두 정당이 반대가 심하겠죠. 그래서 통과가 안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하고 그 검경수사권 조정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통과가 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개정 공선법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의석 배분 방식. 그래서 현행 정당 지지율로 한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하게 이제 40%가 요즘에 나오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뭐 이렇게 요동 이제 20% 초반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30%라고 이제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은 이제 8% 정도,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6%,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부각이 3%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그 보통 이제 녹색당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3%를 득표를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요거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그 비례대표 의원수는 47석 그대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30석에 대해서만 준 연동률에 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캡슐을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 40석에 30, 47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캡슐을 씌웠다고 해서 그 연동률이 적용되는 게 30석이고, 그러면 나머지 17석은 어떻게 해요? 종례 방식대로 하는 거야. 종례 정당 득표율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 17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당 득표율을 곱해서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은 6.8명, 자유한국당은 5.1명, 정의당은 1.36, 바른미래는 1.02, 녹색당 0.51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위 기본 방식에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17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수가 큰 수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6.8이니까 6, 5.1이니까 5, 1, 1 이렇게 배분했더니 17명에 4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이제 0.8, 그러니까 요 소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소수점이 높은 순서로 민주당이 1명, 녹색당이 1명, 정의당이 1명, 자유한국당이 1명씩 배분해서 했더니 그 종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이 7석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6석, 정의당이 2석, 바른미래당 한 석, 녹색당 한 석을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그 다음에 요 지지율대로 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30석을 배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는 잘 보세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인데, 정당은 3% 미만인데 정당의 당선자가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무소속을 빼면은, 무소속이 아까 11명 당선됐잖아. 그럼 족을 빼고 290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해당 정당 득표율, 비례대표 득표율, 저거를 곱한 다음에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의 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거기에다가 2분의 1, 그래서 50%만 적용된다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요구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현재 국민의당이 그 쪼개졌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이제 당권파만 남아서 실제로 그 힘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그 지금 현재 그 지역구에서는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바른미래당만 남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지역구 의석수를 10석씩 이렇게 한번 제가 주는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115석 가정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300에서 무소속 그 11을 빼서 한 290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그 40%, 0.4를 곱하고 마이너스 아까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10석 가져와서 120을 빼서 나누기를 했더니 곱해서 했더니 116 정도가 되고, 120석을 빼주니까 거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0석. 자유한국당도 290에서 0.3 곱한 다음에 115를 뺐더니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0석. 정의당 8% 됨.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의의가, 소수 정당의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90에서 아까 이제 8%, 0.08 마이너스 보통
종래는 지역구에서 심상정 의원하고 종래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당선됐었죠. 이제 그래서 한 2석 정도가 빠진다고 했을 때 나누기 2하면 11석. 가장 커다란 혜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6% 만약에 득표한다 그러면 290석 90 곱하기 0.66 나누기 2하면 이제 9석. 지역구에서는 거의 이제 그 양당제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근데 녹색당이 이제 3% 득표한다고 했을 때 4.5석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걸 합하면은 20,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반 올리면서 55석 되면은 25석 되죠? 그러면 이제 5석이 남으면 요 비율대로 이렇게 다시 플러스 5석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가 13석 정도 이렇게 그 의석수를 가져간다 그러고 바른미래당도 11석, 그다음에 녹색당 6석 이렇게 그러니까 요 30석을 이렇게 배분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특히 어디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요 30석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해요?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 6석을 포기를 하겠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을 내질 않겠다. 하고 대신에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30%에서, 그러니까 30석에서 여기 득표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30%, 그러니까 여기 지지율은 30%인데 그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됐으나 그쪽에서 계산하기로는 30%다 먹진 못하고 한 20%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20%를 먹어서 여기는 지역구는 대신 비례자유한국당은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서 나누기 2로 하면 29석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석에서 여기는 아까 11석, 9석, 요 5석, 요 비율대로 나눠봤을 때한 30석을 요 비율대로 다시 조정하면 한 16석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6석을 받으니까 여기서 6석을 포기하더라도 10석이 이익이다 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현재 그 뭐야 준연동률에 의한 30석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현재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 그다음에 17석은 종래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대로 이렇게 배분하는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시험해 내겠어요. 근데 대신에 준연동률에 의한 30석은 준연동률에 의한다는 거. 그럼 그 계산 방법은 요 노란색. 요것도 제가 볼땐 시험에 과연 낼까 싶어요. 그 다음에 종래 17석은 원래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했을 때그 계산은 이렇게 됐나. 이거는 그냥 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왜 자유한국당이 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따로 만들려는 이유가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그다음에 선거권 그다음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조정됐다라는 거하고 그 공직선거법 그 조항들을 꼼꼼하게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24조에서는 이렇게 헌법 제24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